기본적이고 도전하기 쉬운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입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착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정말 비율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키와 비율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제가 바로 그런데요. 제 키가 158 정도의 작은 키라서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하면 다리가 더 길어 보일까, 어떻게 하면 키가 더 커 보일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포토샵처럼 다리만 딱 이렇게 따갖고 쭉 늘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키와 비율을 스타일링으로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 이 키와 비율이 10cm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바로 컬러 맞추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도전하기 쉬운 게 블랙인 거는 뭐 여러분들도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레이디 가가는 157cm의 아담한 키를 속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블랙이나 무채색 위주의 룩을 자주 입고, 또 니키 미나즈도 157cm의 키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올블랙으로 맞춰주니까 키가 전혀 작아 보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블랙 컬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현님 사진을 보시면 올 화이트 컬러로 맞췄죠. 그래서 이렇게 올 화이트로 맞추면 더 화사한 느낌이 들고 한 가지 색상으로 통일해서 비율도 좋아 보이고 또 키도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밝은 컬러보다는 어두운 컬러가 더 말라 보이고 길어 보인다는 말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어두칙칙한 올블랙으로만 입기에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바지 컬러랑 신발 컬러를 통일해주는 게 좋아요. 바르게 되면 뭔가 이렇게 딱 그 발에서 잘린 느낌이 들어서 하나로 통일해주면 더 이렇게 일체감이 느껴지고, 만약에 여기서 발목이 보인다 하면 양말 컬러까지 통일해주면 다리가 훨씬 더 길어 보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근데 맨날 이렇게 바지 컬러랑 신발 컬러를 맞춰서 입으면 룩이 좀 심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이 톤온톤 코디 방법인데요. 톤인톤 코디보다 훨씬 어렵지가 않아서 여러분들도 쉽게 도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화이트 컬러의 상의, 그리고 베이지 컬러의 하의, 화이트 컬러의 신발, 이런 식으로 또 컬러의 무드를 맞춰주면 더 안정감 있게 보이면서도 비율에서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컬러를 막 매치를 하면 시선이 막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오히려 더 키가 작아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코디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신발 선택인데요. 이 신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요.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굽이 높은 게 다리가 더 길어 보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맨날 뭐 힐을 신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발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구두를 선택할 때 제가 방금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신발의 앞코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앞코가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좀 볼드한 스타일보다는 이렇게 앞코가 뾰족한 게 다리가 조금 더 연장이 되어 보여서 비율이 좋아 보여요. 근데 요즘 또 신발이 스퀘어토에 이렇게 앞코가 좀 볼드한 게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또 오버사이징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 때는 말이야. 제가 어렸을 때 신발을 굉장히 작게 신는 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신발을 굉장히 작게 신어서 발꼬락이 이렇게 쭉 펴서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그냥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아직까지도 갖고 계신 분들이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틀을 깨버리세요. 운동화도 그렇고 구두도 그렇고 작은 사이즈로 매치를 하는 것보다 정 사이즈 혹은 좀 더 오버사이징 하는 게 비율적으로도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작은 신발, 여기는 조금 큰 신발을 신었어요. 신발이 이렇게 더 커지면서 이 다리가 길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게 신발을 너무 작게 신게 되면 발이 또 너무 피곤하고 신발의 쉐입도 망가지면서 신발이 정말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정말 정 사이즈를 신으시거나 오버사이징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꽉 끼고 작은 신발에서 탈출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와이드 팬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와이드 팬츠로 보통 이게 신발을 덮어주는데 그 앞코가 또 너무 이렇게 또 살짝 보이면 좀 쫌세이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에? 신발 아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리고 컬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키 장르의 국룰 코디라고 해야 되나? 스커트를 입었을 때 누드톤의 슈즈를 매치하면 다리 컬러랑 통일감이 있어서 이 구두까지도 다리의 연장선처럼 보여서 비율과 키가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맨날 누드톤의 신발만 신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또 이 구두를 고를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로 발등이 어느 정도 보이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발등이 덜 보이고 이건 발등 노출이 많이 됐는데요. 발등 노출이 많이 되면 연장선처럼 보이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인다. 그리고 또 스트랩 슈즈, 메리제인 슈즈 같은 거 신으면 그 끈 때문에 발등이 이렇게 분리되어 보이면서 다리가 더 굵어 보이고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특히나 그 스트랩이 얇은 것보다
굵으면 이렇게 다리가 분리되어 보여서 두껍고 짧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랩의 위치도 정말 중요한데 위치가 가끔씩 발목이 아니라 발등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신발 중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신발 하울 하면서 말을 했었어요. 굽이 10cm짜리인데도 불구하고 요것 때문에 다리가 더 굵어 보이고 짧아 보인다. 스트랩이 발등에 위치하는 것보다 좀 발목에 위치하는 게 더 비율적으로 좋아 보이니까 이런 메리제인 슈즈랑 뭐 스트랩 슈즈 같은 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구두를 고르실 때 이런 점도 참고를 하신 다음에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운동화를 고르실 때 이 혀 부분, 또 설포라고 하죠. 이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는 거를 고르실 경우에는 발목을 가려주고 또 걷다 보면 이렇게 바지 위로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다리가 더 짧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상하의 컬러 선택인데요. 제가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밝은 컬러보다 어두운 컬러가 더 슬림해 보인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만약에 밝은 컬러의 바지를 입게 되면 다리가 더 두꺼워 보이고 또 시선이 아래로 쏠리면서 키가 더 작아 보이고 짧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맨날 우리가 어두운 컬러의 하의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밝은 컬러는 그러면 안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톤온톤으로 상의도 밝게 가면 일체감이 느껴져서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밝은 컬러의 상의를 입게 되면 시선이 위로 쏠리면서 비율이 더 좋아 보이게 됩니다. 레드벨벳 아이린씨 키가 158 정도인데 이렇게 사복 패션을 보면 상의를 좀 비교적으로 밝게 입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연님도 이렇게 키가 162 정도인데 밝은 상의를 입어주니까 그 시선이 위로 쏠리면서 비율도 더 좋아 보이고 상의가 이렇게 밝으니까 약간 반사판 효과라고 해야 되나? 얼굴색을 더 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상의 컬러를 보면 거의 대부분 밝은 컬러가 많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상하의 기장감인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두 개, 돼지고리 찍찍. 요즘에도 이런 거 쓰나? 자, 먼저 상체는 짧게, 하체는 길게 가는 방법인데요. 당연히 상체가 짧으면 하체가 더 길어 보여서 비율이 훨씬 더 좋아 보이겠죠? 상체가 짧게 보이는 코디 방법 첫 번째로는요, 넣어서 입는 방법인데요. 어벙벙하고 긴 티셔츠를 꺼내서 입게 되면 저 사람 허리가 어디가 있지? 라고 가늠이 안 돼갖고 이게 다리가 더 짧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허리선은 여기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 티셔츠를 넣어서 입거나 만약에 나는 다 넣는 게 좀 그렇다 하시면 앞부분이라도 이렇게 살짝 좀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비율적으로 좋아 보이고, 또 후드티 같은 거 입었을 때 후드티가 또 너무 길게 되면 시보리 같은 거를 이렇게 접어서 위로 좀 올려주면 훨씬 더 비율이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위아래로 좀 루즈하고 박시한 옷을 그대로 입으면 정말 비율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상체를 짧게 보이는 방법 두 번째로는요, 바로 하이웨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허리 라인을 위로 끌어올려줘서 다리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줘요. 엠마 로버츠도 키가 157 정도인데 키장녀들이 참고하면 좋은 스타일링을 정말 많이 입는 배우예요. 체형에 맞게 옷을 너무 잘 입어서 키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도 않고 비율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보통 상의를 이렇게 짧게 입어주고 또 하의는 이렇게 하이웨스트를 활용을 해주는 패션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크롭한 기장감의 상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크롭티에다가 짧은 치마나 뭐 짧은 바지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요. 아, 저는 좀 하체가 약간 컴플렉스가 있어서 좀 짧은 하의는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은 하의는 하이웨스트나 아니면 뭐 와이드 팬츠 이런 걸 입으셔도 체형 커버에도 좋고 비율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와이드 팬츠 같은 거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이드 팬츠가 이렇게 통이 넓다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쭉 늘려나 보이면서 아, 저거 입으면 더 뚱뚱해 보이고 또 비율이 안 좋아 보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신발의 발등을 덮는 기장감의 와이드 팬츠를 입어주면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다리가 더 길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체가 좀 통통하신 분들은 상의를 붓고 짧게 가고 하의를 넉넉하고 길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상체가 좀 통통한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의 실정력으로 다리를 많이 노출해주거나 하의를 좀 슬림하게 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체형에 맞게 입게 되면 자기의 예쁜 점은 더 부각시켜주고 자기의 단점은 또 숨겨주니까 이게 또 일석이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리아나 그란데 키가 153cm거든요, 여러분. 크롭탑에 하이웨스트 그리고 또 이렇게 힐을 신어서 작은 키를 보완을 했죠. 특히 저는 이 오른쪽 스타일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의 실정력으로도 자주 입어주고 또 짧은 원피스 같은 컬러의 싸이하이 부츠를 매치해서 통일감 있어 보여서 훨씬 더 비율이 좋아 보이게 코디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바지 핏에 따라서 기장감도 다르게 선택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 바지나 스키니한 그런 바지는 복숭아뼈 있는 그 정도까지의 기장감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너무 짧으면 오히려 발목이 너무 많이 드러나서 더 비율이 안 좋아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와이드핏이나 부츠컷 바지 같은 경우에는 발등을 살짝 덮는 정도의 기장감으로 가는 게 더 안정
안정감 있어 보이면서도 비율에도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부츠컷이나 와이드 팬츠가 복숭아뼈 위로 올라간다? 비율 좋아 보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부츠컷을 전에 한번 사본 적 있거든요. 입고 깜짝 놀랐어요. 나의 짧은 다리가 더 부각이 되는구나. 그 입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치마나 반바지 이런 거는 무릎이랑 간격을 좀 많이 띄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너무 짧거나 막 너무 길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어정쩡하게 무릎 선이랑 비슷한 기장감의 그 치마 뭐 이런 걸 입으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사람이 막 약간 눌려 보이고 막 분리된 것 같아서 오히려 비율이 더 안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미디하거나 롱한 기장감의 스커트를 고르실 때는 앞이나 옆이나 트임이 있는 거를 고르시면 트임 사이로 다리가 보이면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것보다 비율이 좋아 보이거든요. 트임이 또 짧은 것보다 길면 길수록 더 다리가 많이 보이면서 길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벨트를 활용해주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제가 정말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에요. 벨트를 하게 되면 허리 라인을 높게 잡아줘서 하체 비율이 더 길어 보이게 해주고 허리를 또 알록하게 보이게 해줘서 라인감도 살아낼 수가 있는 일석이조 기특한 해자 아이템입니다. 제가 키가 작지만 롱코트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롱코트에서 뿜어나오는 그 멋짐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롱코트를 입으면 작은 키가 더 작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트를 고를 때 벨트가 있는 코트를 고르거나 만약에 코트에 벨트가 없으면 제가 갖고 있는 벨트를 따로 착용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코트뿐만이 아니라 일자 원피스, 박시한 자켓, 셔츠 이런 거에도 두루두루 활용을 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에밀리아 클라크도 157cm의 키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벨트로 허리 라인을 올려줬어요. 자, 그 다음은 그 외 디테일들인데요. 첫 번째로는 위로 포인트를 가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시선을 위로 가게 해서 키가 더 커 보이게 착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컬러풀하거나 밝은 컬러의 상의를 입어주거나 이 넥 부분에 좀 장식이 있거나 아니면 좀 파인 거 머플러, 모자, 귀걸이, 안경 이런 액세서리들로 시선을 위로 가게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넥라인을 보여주는 게 더 시원해 보이면서도 얼굴도 더 작아 보일 수가 있어요. 아니면 좀 머리를 높게 포니테일이나 뭐 똥머리 같은 걸로 묶으면 머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시각적으로 키가 여기까지 이렇게 커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또 청바지를 선택할 때는 워싱이 밝은 게 가운데 좀 이렇게 길게 있는 게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 슬랙스를 선택하실 때도 앞에 이렇게 좀 핀턱이 잡혀 있는 게 더 슬림해 보이고 길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또 바지를 롤업하는 게 하나의 또 매력 포인트긴 한데 롤업의 크기가 좀 크면 클수록 다리가 좀 더 짧아 보이고 좀 두꺼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도 참고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키가 더 커 보이는 다양한 스타일링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 패션에는 정답이 없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들을 모두 다 나의 패션에 적용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 이런 점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비율이 조금 더 좋아 보일 수 있겠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소 좋아하는 스타일의 작은 포인트로 한번 연출을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